남대진님 방 좀 넓히세요 그러셨는데 사실은 저는 조그만 방이 더 좋아요. 근데 보시는 분들이 답답해 보이실 수도 있어서 저희가 유튜브까지 할 수 있는 좀 큰 방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김성환 씨의 안부를 물으시는 분이 많고 일단 빨리 시작을 해야겠네요. 기다리시는 네. 분이 많으니까 3,500명 넘게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자, 김현정의 뉴스쇼 별책 부록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끝나고 여러분의 댓글을 가지고 뒷이야기, 사랑방 같이 우리 수다 떠는 시간이죠. 댓글쇼 15회 출발합니다. 이대호 PD.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서 오세요. 네. 이대호 PD 찾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아. 한 세 분 정도 보이더라고요. 세 분이나 무려. 무려 세 분이나. 무려 세 분이나. 네네. 네. 잘 지냈어요? 네, 사실 저 휴가 중이에요. 연차 휴가. 네, 오늘도 사실 휴가인데 네. 특별히 왔습니다. 야, 오늘 한 지금 이틀 쉬고. 네, 바로 지금 그래서 반응을. 뭐라고 보여주셨어요? 큰 반응은 없어서. 큰 반응은 없는데 찾고 딱히, 있는. 딱히 기다리시지 않았구나. 어쨌든 특별히 왔고요. 오늘 또 오늘. 저희 뉴스쇼에 중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네. 그래요, 그래서 그것까지 네네. 아유 잘했어요. 일부러 왔습니다. 잘했어요. 네. 그리고 하트 PD 어서 오세요. 네. 유청수 PD. 안녕하세요. 예. 하트 PD 어제 우리 14회에서 하트 PD가 하트 박사가 됐어요. 알고 계세요? 네네 PD?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괜찮았어요? 네, 그렇게 아는 게 많으신 분이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몇 년을 함께 하는데 처음 봤어. 그렇게 똑똑한 모습. 네네. 그거 말고 아는 게 몇 개 더 있습니다. 근데 어제 방송에서 제가 그 퀸 박사님 언제 나오실지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예, 예. 레미제라블 기록을 넘으면 보헤미안 랩소디가 레미제라블 기록을 넘으면 오실 거다. 퀸 박사가.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게 있는데 레미제라블이 예. 592만을 그러니까 했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찾아보니까 잘못 말했더라고. 510만이 아니라 레미제라블 그러니까 음악 영화로서 최대 기록이 레미제라블인데 592만이에요. 네. 510만이 아니고 이미 네. 510만은 넘었어요, 저기가. 보헤미안 랩소디가 어제 넘었죠. 그래서 590만을 깨야지 지금 깨는 거잖아. 예. 어제만 20만 관객이 들었더라고요. 아직까지요? 예. 개봉한 지 거의 3주가 되어 가는데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는 넘지 않을까? 그러면은 다음 주 중반 정도가 퀸 박사 등장이 유력한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아, 퀸 박사님 지금 계속 언제 나와? 이러고 계시는데 나 언제 나가야 돼? 이러고 계시는데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퀸 박사 나오실 것 같네요. 다음 주 중 나오실 것 같네요. 기다리겠습니다. 자, 어제 14회 클립 밑에 클립은 11시에 올라갑니다. 클립 밑에 달려주신 후기부터 달아주신 후기부터 좀 보죠. 저는 이게 보였어요. 저는 오늘 뉴스쇼 본방은 그러니까 어제죠. 본방은 윤창호 씨 친구의 인터뷰가 빛났고 김민진 씨 또 댓글쇼는 하트 PD의 지성미가 빛나는 방송이었습니다. 매일 상황에 따라 듣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행복나무님. 지성미까지. 와우. 와, 제대로 했어. 하여튼 우리 하트 네. 박사가. 지성미. 사실은 민경남 PD가 박사 아. 준비 중에 입사를 했거든요. 준 박사는 민경남 PD, 이대호 PD인데 네. 아는 것도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언제 풀 거예요, 도대체 그 지성미는? 그 멍석 깔아주시면은 못 풀고요. 꼭 마이크가 꺼지면 풀어요 그때부터. 저는 제가 말을 해야겠다 하면 안 되고 네. 그냥 저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 저도 모르게 나올 때는? 쭉 기다려 주시면 언젠가 나오지 않을까. 아, 기대된다. 기대된다. 네, 대기만성형 우리 대기만성형. 이대호 박사 기대를 해주시고요. 행복나무님 고맙습니다. 네. 경남 저기 이대호 PD가 하나 소개해 주세요. 아, 네네. 강지연 님이에요. 예, 예. 유튜브 댓글 남겨주셨는데 아침마다 초딩 두 아들과 그러니까 기상부터 아침 먹고 등교할 때까지 항상 뉴스를 함께 듣는데요. 예, 예. 엄마 라디오는 옛날 사람들이 듣는 거 아니에요. 옛날 사람. 네네, 그 정도까지 왔군요. 네.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귀를 쫑긋하고 말 한마디 없이 매일 집중해서 들어요. 이제는. 흐흐. 이렇게 해줬고요. 예. 이런 얘기도 있네요. 애들이 며칠 전 학교에서 논술 대회 때 미세먼지 이슈로 주제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고. 아침에 뉴스쇼 듣고 등교한 터라 쓸레기가 많았다고 자기 자랑을 했답니다. 뉴스쇼를 들려주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네. 저희 집 아이들도 그래요. 매일 뉴스쇼를 밥 먹으면서 틀어놓으니까 할머니가 애들이 엄청 유식해졌어요. 아니, 학교 공부 잘한다는 뜻은 아닌데 시사상식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꼭 틀어놓고 아이들 밥 주세요. 고맙습니다. 강지연님.
아, 또 하나 우리 하트 PD가 소개할까요? 저는 어제 달린 댓글은 아닌데 예, 예. 이메일로 이런 게 왔어요. 조승호님께서 예.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 그 방송을 보시고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예. 뭐라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던 게 자동차에서는 예. 미세먼지 필터를 사용하면 좋다. 그 일반 필터 말고 13회 때 예. 예. 미세먼지 필터를 사용하셔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예. 이분은 아예 실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측정한 사진까지 다 보내셨는데 예. 자동차용 필터를 그 미세먼지 필터를 사용했을 때 측정값이 원래는 수치가 미세먼지 수치가 50에서 60 나왔는데 필터를 사용하니까 30 정도 나왔다. 그리고 20 정도로도 떨어졌다. 뭐 그런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예, 예. 이분이 실험을 해보니까 더 좋은 건 내기 모드로 설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외부 공기 차단. 그 안에서만 돌게? 네, 미세먼지 필터를 해도 20 정도는 나오는데 예. 아예 내기 모드로 설정해놓으면 0까지 나왔다. 그게 모든 자동차에 있어요? 내기 그렇죠. 모드로 예. 안에로만 외부 공기 차단. 그 그림 있잖아요. 네네네네. 자동차 네. 그림이 동그랗게 도는 거. 바깥에서 이렇게 바람 들어오는 모양 안에서 도는 거예요. 이분이 보내준 실험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많은 날은 네. 아예 차단해버리는 게 낫다. 필터보다도. 그러니까 공기가 좋은 날은 당연히 외부 공기가 들어오는 게 나은데 미세먼지가 네. 안, 심한 날은 여러분 안으로만 돌리시는 게 차라리 외부 공기 먹는 것보단 낫다. 예. 이분이 지금 그날 채팅창에도 참여하셨던 분이 이메일까지 이렇게 길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조승호님. 실험 결과 사진까지 첨부해서 보내주세요. 오늘도 듣고 계세요. 진짜 감사. 어떡하면 좋지. 너무 감사해서 커피 보내드려야겠네요. 예. 예,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통하는 뉴스쇼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행복나무님, 강지연님 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지금 아래 보이시는 거 이메일로 아이디하고 전화번호 보내주시면 바로 쏴드립니다. 오늘 중으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채팅창의 것도 제가 봐야죠. 예. 권규아범님이 예. 그렇게 하면 산소 부족해서 졸려집니다 하셨는데 그 정도로 담고 계시면 안 되고요. 가끔 환기 한 번씩 해야죠. 권규아범님. 예. 그리고 솔프로님은 이미 차단하고 달리신대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내사랑님이 현정이 누나 별명 김프라 어때요? 김프리 오프라 윈프리죠. 괜찮은데요? 우리 이 얘기 한번 했었는데 그러잖아요. 네. 우리끼리는 얘기했었죠. 네네. 출연자들 선물 좀 돌리라 하면서. 와, 고맙습니다. 이내사랑님. 좋은 아이디어. 자, 그리고 이런 후기 남겨주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어제 오늘 기쁘고도 슬픈 일, 슬프고도 기쁜 일이 하나 있을 거다. 댓글쇼에서 그분과 함께 얘기하겠다라고 했더니 무지개님이 어제 클립 밑에다가 혹시 변상욱 대기자의 정년 퇴직 관련된 소식입니까? 이러셨는데 뉴스쇼 본방송 들으신 분들은 뭔지 이제 아셨죠. 예, 변상욱 대기자가 아니고 차재표님은 내일 예고가 긴장되네요. 설마 내일이 댓글쇼가 막방일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도 아니고 댓글쇼 막방보다 더 슬픈 일이 벌어졌는데요. 자, 그분을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지금 동접자 3,500분 넘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을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얘기 안 하고 계셨나? 자, 예. 그분이 오십니다. 저 문 앞에서 기다리라니까 이것도 딱딱 못 맞춰. 예, 예. 자,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누구부터 오나? 목도리 좀 푸시고, 예, 오세요. 아, 많은 분들이 지금 박수를 짝짝짝짝. 완두콩 모양을 띄워주시는 분도 계시고 박수가 막 세 줄 네 줄씩 고맙습니다. 오늘 멋있게 입고 오셨어요 옷도. 아, 예, 일부러 넥타이를 뺐어요. 아유 참. 이거 아직도 먹어야 되나 이거. 아직도 눈송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안 바꾸셨어요. 눈송이 물. 우리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이거 없으면 허전해요. 자, 우리의 완두콩 선생님. 아, 지금 울컥한다는 분들. 완두콩 아저씨 서지 선님. 노래 예. 나. 아우 야. 선영 씨, 선영 PD 지금 뭐라고 노래 부른 겁니까? 헤어짐. 자, 015B의 이젠 안녕. 보내버리. 고맙습니다, 선영 씨. 네, 우리 박선영 PD가.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케이크를. 저희가 챙기죠. 아, 네. 케이크 좀 잠깐만 들어볼 수 있어요, 이대호 PD? 예. 네. 와.
촛불이 막 흔들리고 있어. 아, 눈물이 맺힐 것 같은데. 이제 본방송 1부의 행간을 들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실 테고, 2부부터 들으신 분이나 아니면 지금 댓글쇼를 처음 누르신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우리 뉴스쇼를 7년간 함께해 주셨던 행간의 김성환 씨가 오늘부로 11월 마지막 날 뉴스쇼와 작별합니다. 그 전에 이미 이 초를 지금 초가 눈물을 지금 촌동을 지금 흘리고 있거든요. 네. 자, 민현아 PD가 조금 들어주시고요. 여러분 네. 같이 보시게 우리 김성환 선생님께서 끄시겠습니다. 뭐 노래는 마땅히 없네요. 부르려고 했습니다. 석별 뭐 그런 걸로 해야 되나? 고맙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사귀는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마 방송 그만둔다고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데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 방송에서 6년 동안 딱 꽉 채워가지고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 나와달라는 걸 전화 한 통으로 통보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6년을 했는데? 네. 어디예요 거기? 아,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랬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아, 블랙리스트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거기, 되었는데요. 그 시절에. 근데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게 오늘 왠지 좀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4시에 일어났어요, 사실. 4시에 일어나서 뭐 이것저것 뭐 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좀 일찍 왔잖아요, 제가. 일찍 와서 이거 빨리 정리하고 오늘 이제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어떤 인사를 드리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앞에 인터뷰가 펑크 났다고 나를 먼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인사도 하나 준비를 못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아, 평상시에 새로. 그렇게 시간 달라고 그럴 때는 안 주고. 일부러 바꾼 거예요. 시간 너무 아니요, 일부 드리려고. 맨날 그 코너기 때문에 이제부터 아, 어떤 거 해야 되나 막 분위기 잡고 막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펑크 났어요.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저를 집어넣으시는 바람에 이야,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일부러 그런 거라니까. 일부러. 아니, 그러니까 사람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고.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진짜 멋있게 하고 오셨죠, 우리 김성환 씨. 자, 청취자들께 한 말씀. 목도리를 일단 벗었습니다. 그래, 목도리를 항상 하고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디 추워요? 맨날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디 추운데 저렇게. 일부러 넥타이까지 맸어요. 보통 아침에 이제 넥타이 안 매거든요.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예의를 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잘하셨어요.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메모한 것들, 행간을 쭉 해왔던 것들을 그 동안에 이제 그 에버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다 넣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아침 일부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시간 동안에 이 앞쪽 부분은 조금 없던데 2012년 9월치부터 제가 하나 하나씩 다 이렇게 넘겨봤어요. 한 1,700개가 넘던데 돼 있는 게 그러면서 아, 정말 많은 걸 하긴 했구나. 그리고 한국 이 2012년부터 한국 정치사나 한국 사회가 바뀌는 거를 옆에서 아주 가깝게 다 지켜봤구나 하는 그럼요. 생각을 했고요. 그 시간들 동안 사실 고민도 많이 했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사실은 그 부족한 것 때문에 CBS 행간하는 게 사실은 제가 많은 방송으로 했지만 제일 힘들었어요. 아, 행간이 제일 힘드셨어요? 네. 제일 짧은 시간을 드리는데도? 네. 그러니까 제가 TV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많이 하시죠. 그 많은 TV 하는 것보다 오히려 행간이 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제일 부담스러웠다. 제일 부담스러웠고 시간도 그랬고 그래서 행간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거의 매일 다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요. 남들은 뭐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나 이렇게 행간 출연하는 시간에 7시 40분 넘는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집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행간과 관련돼 있는 신문 보도는 꼭 챙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서 신문을 4개를 보는데요. 그래서 항상 그걸 먼저 챙겨보고 그리고 하루의 시사 흐름이나 이런 것들 보고 제가 놓친 게 없는지 확인하고 그러고 나오고 엄청 했거든요. 스트레스셨겠네요. 7년 동안. 맞아요. 스트레스였어요. 엄청 스트레스였어. 나만큼? 우리 둘 다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진짜. 저 공개 방송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착즙기 방송이야. 착즙.
할 말이 없습니다. 쫙쫙해죠. 쫙쫙 마지막까지. 예, 예. 사실 그 과정 그것 때문에 저를 단련시키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사실 신문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을 얘기했는데요. 뭔가 다른 거 없을까? 뭔가 다른 새로운 시각은 없을까? 뭔가 다른 데서 안 한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될 텐데 그건 뭘까? 이런 고민.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책도 찾아 읽게 됐고 정치 관련돼 있는 뭐 자료나 논문도 찾아보게 되고 아마 지금 오늘날 제가 있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 CBS 행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셨고요. 아껴주셨고 그런 분들한테 모두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아우, 강명웅님, 박명세님, 장서영님, 까마님, 너무 이윤47, 제재님 너무 많은 분들이 반응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고 손은 들어주고 계시는데 제가 아까 새로운 꿈을 찾아서 떠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꿈. 근데 아니, 새로운 꿈을 찾아서 떠나도 이거 하면 안 됩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김서원 씨가 밤방송 진행자로 가게 되셨어요. 라디오 밤시사. 그러니까 밤에 12시까지 하고 나서 새벽 4시에 또 일어나라. 뭐 저는 하고 싶었지만 이분도 하고 싶으셨지만 체력상 네. 또 나이가 나이신지라 3시간 수면은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아까 본방송 할 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지. 그 시간이 또 부족해가지고 아니, 빨리 끝내라고 일부러 잘랐어. 일부러 잘랐어. 일부러 못 소개하게. 원래 라이벌 시간 때도 아니에요 저희는. 네. 그러니까 라이벌 시간 때도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세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KBS 1라디오로 갑니다. 예, 97.3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밤 10시 5분부터 11시 55분까지. 예. 지금 김용민의 라이브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던 그 시간대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시죠. 예, 시사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거 저 발음을 잘해야 돼요. 누가 사람들한테 프로그램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시사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야한 시사?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던데요. 야자가 왠지 김성환 씨가 하면 그럴 것 같은 느낌인가 봐. 보죠? 야자가 밤야자입니다. 아, 그렇겠죠. 네. 밤에 설마 야동할 때 KBS에서 그럴 리는 없고 우리가 사실은 어느 방송에서 아까 문자 해고 당하신 적도 있다 그랬죠. 6년을 했는데. 아, 전화통화. 전화통화. 보통은 근데 패널들에 대해서 참 각박한 곳들이 많아요. 근데 CBS는 좀 달라요. 우리는 사실 정으로 방송을 하고 끈끈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CBS에서 하는 유튜브에 나와서 다른 방송 홍보를 이거는 다른 방송 공중파 방송 우리 다른 방송에서 들으면 야 진짜 대단한 일이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뭐 어차피 그 시간에 CBS가 시사하는 거 아니고 네, 그렇죠. 시사를 들으실 분들은 시사를 아니요,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시간대 시사 는 유일한 방송이에요. KBS 1라디오가 채널 자체가 시사 채널이기 때문에 그래요, 밤 10시에 시사하는 방송이 유일하니까 아침에는 김현정의 뉴스 쇼를 들으시고 밤에는 시사야를 들으러 그러니까 채널을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97.3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 충분히 하셨죠? 굉장히 불편한 아니 우리는 지금 질문들이 쏟아져요. 소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7년을 함께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날은 언젠가 뭐 당황스러워서 기억에 남았든 차가 막혀서 기억에 남았든 너무 반응이 뜨거워서 기억에 남았든 너무 욕을 먹어서 기억에 남았든 언제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7년 하면서 제 스스로가 제일 대견했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일단 방송 펑크가 한 번도 없었다. 늦으신 적은 몇 번 있어요. 근데 전화로 불가피하게 그건 진짜 불가피해. 이 지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불가피해. 교통사고 나서 여기 또 목동이 이따 일방통행이잖아요. 그렇죠. 교통사고 한 번 나면 대책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화 연결을 거의 도로에다가 차를 갑자기 확 세워놓고 그렇게 전화 연결했던 적이 글쎄요 한 5번쯤은 됐을까? 그거 빼놓고 펑크는 한 번도 없었죠. 네, 펑크는 한 번도 없었다. 그걸 이제 제 스스로 쓰담쓰담 해주고 싶은 생각은 분이죠. 있고요. 정말 성실한 왜냐하면 두 시간이 아니고 지금 이제 가시는 그 방송은 진행이에요. 두 시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5분이거든요. 길어야 7분. 근데 그걸 위해서 또 얼굴 굳어지신다. 아, 그러니까요. 아, 내가 그렇게 시간 달라 그랬나? 그렇게밖에 안 줘놓고.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줘놓고. 근데 그걸 성실하게 그렇게 매일 오셨다는 게 참 대단하고 공기 같은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우린 잘 못 느끼고 그냥 김성환 씨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막상 떠나신다고 하니까 공기 공기가 없어지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강명웅님도 너무 애쓰셨다고
아유, 많은 분들 성실한 사람은 언제든 성공합니다. 루팡5님도 네, 대단하십니다. 코코모님 많은 분들이 계속 뭐 끊임없이 지금 문자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네. 제일 힘들었던 날은 보통 뭐 이제 그 CBS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제 시사성이 강한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뉴스쇼가 예, 예. 그래서 전날 아이템 다 준비했다가 당일날 새벽에 막 뒤집었거나 이런 경우도 아, 자주 있죠. 너무 많죠. 예, 예. 바꾸는 게. 예. 그래서 행간을 갑자기 오늘은 이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밤에 예. 갑자기 뭔가 이슈가 터져가지고 행간 예, 예. 주제를 바꿔야 될 때 예.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랬던 일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막 삐질삐질 땀날 때도 있죠. 뭔가 행간은 항상 세 개를 짜내야 되는데 아 그런 그거가 세 번째가 예. 맞다는 세 번째가 게 없어. 그러면 두 개만 없어요. 해도 되는데 뭘 또 그 세 개 찾으시려고? 그게 또 일종의 이제 규칙처럼 돼버려가지고 예. 그래서 또 안 하면 왠지 서운한 거 있잖아요. 늘 먹던 김치 안 먹으면 왠지 밥 안 먹은 것 같고 그래서 그걸 꼭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요. 예, 예. 뭐 어떤 장면이 떠오른다고 하면은 예. 저 몇 년 전인가 1월 1일에 우리가 방송한 적 있어요. 생방으로. 그럼요, 그럼요. 1월 1일에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눈이 그날 펑펑 내리는 날이었어요. 몇 년 전일까? 눈 펑펑 내리던 1월 1일? 4년 전인가? 아, 기억나세요, 그 여러분? 1월 1일 날 눈이 정말 한방눈이 막 펑펑 내리는 날 예. 차를 이렇게 쫙 몰고 행간을 하러 온 거예요. 새해 첫날. 예, 예. 예.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아, 좋으셨어요? 예, 예.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아, 뭔가 1월 1일 날 내가 이런 행간을 하기 위해서 이 한방눈 속을 뚫고 차를 이렇게 몰고 거의 차가 없잖아요. 네. 이런 날은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왠지 뿌듯한 느낌도 들었고요. 아.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방송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사이에 그 노량진 수산시장이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왠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 날 노량진 수산시장에 들려가지고 회를 떠가지고 회를 떠가지고 집에 가지고 간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회를 떴다. 네. 왠지 이렇게 자축 같은 거 해야 되는 느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회를 떠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네. 막 전화를 막 돌리는 거지. 집에 가는 사이에. 네. 장모님도 알아. 뭐 누구도 알아. 그래서 1월 1일 날 제가 네, 회를 떠가지고 같이 예,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7년의 기억 중 하나를 꼽으시는데 회 뜬 아침. 새해 첫날 아침 식사가 회였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도 못 있는데요. 네,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4월 16일이 결혼기념일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4월 16일 그 세월호 참사가 가라앉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리고 또 그날 또 마침 이제 그때 KBS 라디오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요. 예, 예. 그 다 전원 구조라는 소식이 나왔다가 그렇죠. 한 11시 넘어서 그게 막 뒤집어지기 시작한 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모든 방송이 다 속보 체제는 못 돌아섰고 그때 한 이제 제가 방송 연결하는 시간대쯤 돼 가지고 막 속보 체제로 돌아서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 거의 혼자서 전화 연결로 한 시간 동안 방송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을 막 정리하고 이렇게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이제 그 방송도 그렇게 시사성이 있는 방송은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쫙 그거를 계속 뭐 세월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계속 세월호 얘기가 거의 매일매일 들어가면서 막 방송을 했는데 어느 날 너무 진행자가 이제 미안하다 그러면서 방송을 이제 못 하게 될 것 같다고 우물쭈물하시면서 전화를 이제 했던 게 기억이 했어요. 근데 그 몇 년 뒤에 들어보니까 너무 세월호 얘기 많이 한다고 너무 세월호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그만 방송 시키라고 그래가지고 안에서 좀 시끄러웠다고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 또 이 말씀하시는 중간에도 리규동님은 뉴스쇼의 출연진들이 모두 스타가 되신 것 같다. 잘 돼서 가시니까 너무 기분 좋다. 뭐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시고요. 신가영님은 노래를 좀 불러주세요. 무슨 노래? 제가 세상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노래입니다.
네. 그때 그랬잖아요. 탬버린 치기도 어렵다고. 네, 네, 맞아요. 동접자 2만 되면 탬버린 치기. 노래방 가자 그러면 제가 막 사시나무 떨도 떨어요. 가기 힘든데요. 그런가 하면 눈물 없이 못 듣겠어요. 장기영님 또 그런 말씀. 목소리가 매력적이시라고 서리꽃님도 그러시고요. 박영웅님이 댓글 쇼는 가끔 오시면 안 되나요? 하시는데. 근데 이제 KBS 직원으로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프리랜서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12시에 물론 끝나시지만. 아니요, 그럼 그렇게 궁금하시면 이제 앞으로 KBS 일라디오 97.3 시사야를 들으러 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또 뉴스쇼 식구들을 위해서도 저는 못 오실 건 없다고 생각해요. 가끔 가다 한 번씩 와서 그냥 자연 가끔 인사하고 가시고 얼굴 비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시고. 이렇게까지들 사랑해 주시는데 예 그런 생각도 들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 약속만 하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공개적으로 자꾸 이렇게 압력을 놓지 마시고 저희가 전화하면 최소한 언제든 받아준다. 아 당연히 전화는 받죠. 아 정말요? 아, 네. 매일 걸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 시간에 자야 돼요. 9시까지 주무셔야 돼요. 매일 거는 거는 너무해. 가끔 가다 한 번씩 우리 그리울 때마다 한번 네네. 목소리 체크하는 걸로 네. 이렇게 전화 받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창 선생님 우리 이대호 PD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게 성환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 성환 제가 흉내도 많이 냈거든요. 잠깐 완두콩 선생님의 성대모사가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한 사람이 이대호 PD란 거 아세요? 성대모사 누가 하는 사람 보셨어요? 못 아니 못 봤어요. 네. 자 여러분 김성완 씨의 성대모사를 이대호 PD 또 시키면 못하는 갑자기 또 이렇게 멍석을 까시니까 하나도 못한다 생각 하나도 못한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잘할 거예요. 자 아니, 이게 아니 잘하세요. 들은 적 있어요. 일부러 하던 성대모사는 아니고 아침마다 뵙잖아요. 정말 제가 3년 가까이 매일 아침을 뵙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 인사하는 게 제 입에 배가지고 아침에 제가 네네. 자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비슷해요? 조금만 더.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인사 안 하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네. 이렇게 너무 어색해가지고 까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김성환 선생님 먼저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대호 PD가 이어보겠습니다. 자 김현정의 뉴스쇼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대호 PD가 더 비슷해. 제가 매일 들으니까 이쪽이 더 네네. 오리지널인데. 와. 그런가요? 아 오리지널 본인의 평가는 어떠십니까? 아니요 비슷해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앞으로 용 이거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댓글을 잘 못 보거든요. 예. 제가 하는 방송도 잘 못 봐요. 근데 굉장히 잘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물론 또 방송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잘 듣고 뭐 해야 되는데 그 잘 못 듣거든요. 제가 못 하고 근데 제 얘기를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앞으로 이거 진짜 습관 바꿔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진짜로 토이맥419님이 네. 이대호 PD 그 성대모사 여기서만 하세요. 그런 그룹님이 0.1도 안 비슷하다. 아, 왜 그러세요? 아, 닮은 것 같다는 DBS7614님도 있고 솔프루님 비슷하네. 예, 이런 분도 계시긴 하네요. 예, 고맙습니다. 월간으로 김성환 씨가 나오면 어떻겠느냐 일주일에 한번 이런 의견이 꽤 많이 들어오고 체력이 될까요 우리 김성환 씨? 라디오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체력이 왜냐하면 일단 경쟁 방송이잖아요. 진행자라서 쉽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 또 나와서 아침 프로그램에 나오는 게 또 이게 텀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이분들도 그냥 하신 말씀일 거예요. 너무 또 진지하게 답변하시니까 그쪽을 2시간 진행하시는데 어떻게 쉽진 않죠. 하지만 전화는 가끔 잘 살아계시나 확인하는 걸로. 제가 지금 진행하시는 걸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니까. 별 말씀이에요. 우리 김성환 씨 정말 응원하고 많은 분들이 나가질 않으세요. 지금도 이 바쁜 시간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어제 숙제를 받아가지고 아침에 또 숙제도 막 했어요. 무슨 숙제 받으셨어요? 뭐 행간 중에서 가장 뭐 잘했다고 하는 게 뭐냐 기억나는 게 뭐냐 이런 거 다 숙제를 저한테 준 거예요. 질문 저 숙제 내신 거 한번 우리 하트 PD가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숙제 검사. 이 행간은 내가 생각해도 정말 잘 뽑았다. 기억에 남는 주제. 사흘 전에 했었던 거예요. 국회 예결위 비전 공방. 왜? 왜요? 아니 그 전에 물론 이제 기사가 조금 나오긴 했었지만 이건 약간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CBS에서 행간하고 난 다음에 그게 더 이슈가 확 더 커졌잖아요. 맞아요. 커지고 난 다음에 결국은
한 부모 가정의 예. 아이들 네. 시설 이제 돌보미 서비스 자유한국당에서 61억 원 이제 반대했었잖아요. 네. 송원석 의원의 고 논란. 그날도 뒷얘기가 예. 되게 많아요. 예. 저랑 이제 예. 제가 TV 나갔는데 예. 보수 쪽 패널들한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 전화를 한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거 일자리 꼼수 예산이야라고 해서 막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뭐 깎으려고 해서 깎은 게 아니라 원래 있는 예산에서 정부가 더 예산 좀 보태가지고 돌보미들 더 쓰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내 의원한테도 전화하고 뭐 의원 전화도 받고 제가 몇 명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신규 편성된 예산이고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 틀렸던 거예요. 어. 그래서 나중에 사과했잖아요. 예. 그리고 예산 예. 다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예. 아니 거꾸로 생각하면 국회의원이 그럼 그 예산이 뭔지도 모르고 예산 다 깎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예결위 소위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이 이 정도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반향이 그러니까 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건 김현정의 뉴스쇼를 방송국 관계자들도 굉장히 많이 듣고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어제 김민진 씨가 여기서 인터뷰했잖아요. 윤창호 씨 친구. 친구가 네. 직접 나와서 인터뷰한 거를 출근하는 모방송국 분들이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죠. 바로 섭외를 전화 했죠. 섭외를 해서 김민진 씨가 그리 가서 방송한다고 하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김성환 씨 지금 이제 진행하러 가시지만 다 들으시는 거잖아요. 행간 듣고 네, 그렇죠. 평가를 했는데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 우리 게스트들 다 뽑아가는 거 너무 많아. 그만 좀 뽑아갔으면 좋겠다는. 그 애청자 네. 홍석진님 예. CBS에서 해서 세상이 바뀝니다. 당이라고 야. 굳이 또 언제까지 할 거니? 아 여기 실제 이렇게 쓰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정말 감사합니다. 또 얘기해도 돼요? 네. 뭐 기억나는지? 네. 10월 31일 행간이었는데요. 네. 한유총에서 그때 공공성 강화 대토론회 열었잖아요. 막 상부 입고 네. 나타나고. 예, 예. 그랬을 때 제가 이제 행간 키워드를 3개 뽑았었거든요. 아직 죽지 않았다. 한유총은 죽지 않았다. 그때 한창 막 비판 여론이 아주 드셌을 때였는데요. 예. 세과실을 하는 자리였다는 거하고 둘째로 갈라파고스 증후군에 빠졌다. 아, 자기들만의 진화, 예. 자기들만의 생각이나 사고에 빠졌다 이렇게 하고 세 예. 번째가 예. 이제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 세 번째 제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가 이거 허락허락하지 않다. 장기전 준비해서 치밀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딱 한 달 지났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네요. 어제 한유총에서 대규모 광화문에서 예. 집회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흘 뒤인가요? 그 국회에서 이제 법안 심사하거든요. 예. 12월 3일. 예. 12월 3일 날. 근데 그거 겨냥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연내에는 아마 박용진 3법 통과 어려울 거야. 그런 얘기 나오죠.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예.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될 것 같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하나 뽑아보고 저는, 싶고요. 저는 김성환 네. 씨 행간제 매일 듣고 제일 열심히 듣는 사람일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이 조용한 공간에서. 근데 저는 정치도 정치지만 사회 이슈에 행간 짚어주실 때 시원해요. 정치보다 정치야 뭐 정치평론가분들 많이 하시고 우리 다른 코너도 많지만 사회의 이면을 정말 시원하게 읽어주는 분이 이분이다. 항상 제가 그 얘기했었거든요. 예. 많은 분들도 지금 동감하고 계시고요. 또 어떤 질문 뭐 숙제냈던 거 하나 더 어떤 이거, 거 있어요? 이거 하나만 더 기억나는 거 예. 제가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예. 아쉬워했던 게 있었어요. 어떤 겁니까? 행간 중에서 시간이 짧아서 다 제대로 설명 못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최근 일 중에서 예. 김창호 대장이 이 구르자일말 신루트 개척하러 갔다가 원정대 시신이 새벽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국내로 운구에서 모셔오는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날. 예. 네. 그날 새벽에 이제 그 했던 건데 예. 그 전날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도대체 산악기는 뭘까? 왜 산에 오르는 걸까?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일본 이제 만화책이었는데요. 신들의 봉우리라고 하는 만화책도 뒤져보기도 하고 국리를 예, 하다가 예. 거기에서 딱 한 문장을 발견한 게 있었는데요. 뭡니까? 그걸 제대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꼭 하고 싶었던 그 한 문장 오늘 마지막 그 한 문장을 하고 떠나십니다. 뭡니까? 그리하여 나는 지구를 밟았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냥 머릿속에 문장으로만 이해하면 잘 안 들어오는데요. 그리하여 나는 지구를 밟았다? 그 히말라야 꼭대기 예. 산 정상 봉우리에 올라가서 그 산악인이 딱 이걸 얘기해요. 그리하여 나는 지구를 밟았다. 야.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저희 같은 범인들은 지구 위를 기어다니거나 지구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산악인은 지구를 밟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산악인과 우리의 차이다. 아, 참. 그래.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못해줬던 게 너무 좀 한편으로 아쉬워서 이렇게 예, 왔습니다. 유성환 씨 정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끝까지 지금 나가지 않고 3천 명 넘는 분들이 계속 동접자로 이 시간에 9시 반에 있으시는 건 저희가, 쉽지 않은 일인데 저희가 이제 언제부터 하셨는지 찾아보다가 첫 방송 네. 그 파일을 구해서 아 구하셨어요? 네, 저희끼리 들어봤어요. 언제예요? 그게? 2022년 3월 19일. 3월 19일. 예. 그 있어요 지금? 예, 저희끼리 공유를 했는데 예. 한번 들려주시죠. 아 잠깐만요.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네요. 2012년 3월 19일. 3월 19일이면 제 목소리도 네. 아주 다를 거니까 그날 첫 회인가 김성환 씨 첫 회 들으면서 마지막을 보내드리죠. 예. 네. 조금만 빼주세요.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인터넷 레인보우, 트위터는 CBS 뉴스쇼. 그리고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로 질문이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의 상황을 상징하는 노래도 추천하실 수 있는데요. 소개된 분께는 주유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그땐 주유 상품권 김성환의 행간. 오늘부터 새롭게 이 시간을 맡아주실 분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정치뿐 아니라 시사 전반 두루두루를 잘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뉴스 어떤 거 골라오셨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저께 이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역대 최고액인 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예. 그런데 공정위는 보통 국정원의 비유가 될 정도로 내부 정보가 잘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기업의 조사 방해 행위까지 낱낱이 공개한 이유가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어떻게 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겁니까? 이 보통 기업의 그 공정위가 조사를 나가거나 그러면 우리 검찰 압수수색도 그렇지만 급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급습을 했는데요. 3월 24일 오후 2시 20분경에 급습을 했는데 40분 동안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안을 담당한 세콘과 S1 직원들이 몸으로 막으면서 예. 담당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아, 여기까지. 네네. 뭐 잘했네요. 방송인데. 저도 괜찮네요. 엄청 잘했네. 조금 긴장되신 것 같다고 콜라짱님. 네, 목소리가 이승민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약간 있었고요. 긴장하신 것 같다 그러고 많이 부끄러우신 듯. 네, 토이맥님도 그러셨고 시간이 없다님은 그대로 오신 것 같다. 아이고. 네, 이정은님은 지금 우리 김성환 씨가 우시는 거 아니냐고 조금 우셨어요 지금 혹시? 아니요 뭐. 울컥하셨나 보다. 에휴, 참 마음이 또 그러네요. 에. 이제 진짜 보내드리려고 마지막 파일을 튼 거거든요. 첫날의 파일을. 이제 생각해보니까요. 제 40대를 에휴. 다 행간하면서 보냈던 것 그러네요. 같아요. 아, 진짜. 행간하면서 보냈고 그리고 사실 저는 그러니까 TV 제안을 안 받았던 건 아니었었고요. 종편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안은 받았었는데 제가 안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였고 또 라디오를 워낙 오래 해서 저는 아, 라디오만 하고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라디오 사랑하는 그러니까 분이죠. 뭐 그렇게 방송이 많지도 않았으니까 그 시절에는 네. 수입도 별로 많지 않았었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원래 종편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었고요. 방송에 딱 나갔을 때 앵커나 진행자 기자들이 이제 같이 방송하잖아요. 네. 방송한 사람이 이제 방송 끝나고 나가려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네. 잡는 거예요. 행간 잘 듣고 있어요. 아, 행간 잘 듣고 있다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크게 얘기하지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그 방송 끝나고 나가는데 내가 행간 잘 듣고 행간 듣는 사람이라는 걸 또 대놓고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방송, 네. 언론사 다닐 때마다 있었어요. 야, 뭐 굉장히 높으신 분도 저를 붙들고 우리 방송에 나오는 줄 몰랐어요. 그 행간이 뭐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요. 김 선생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저도 눈물이 막 나려고 하는데 안 돼. 우리 웃으면서 보내드려야 돼. 끝까지 웃으면서 보내드리고 이제 끝나는 건가요? 이제 끝나야 돼. 한 40분. 우리 아니면 밤새도록 얘기할 것 같은데 일단 방송은 여기서 끝내고 조금 더 여러분 틀어놓으시면 조금 더 우리 스태프들하고 같이
보너스 트랙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한번 환송해야 할 텐데 그것도 그냥 보내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그냥 저 마이크 잘 안 나올 텐데 여러분 화면 보실 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보셔도 괜찮겠어요. 강상원님, 현정님 쫑파티 거하게 해주세요. 그러셨는데 여러분의 이 지금 이 3,000분 넘는 분들의 모든 이 에너지를 모아서 저희가 아주 아름답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마지막으로 치면서. 한마디 해도 되죠? 하십시오. 그리고 박수 치고 종치겠습니다. 네. 보잘것없는 저를 행간이라는 코너에 섭외해 주시고 와서 처음에는 제가 MBC에서 이러쿵저러쿵이라는 코너 했었거든요. 그때 코너 했던 거를 잊지 않고 불러주셨고 하면서 제 스스로가 단련되게 끊임없이 저한테 질책해 주셨던 CBS 분들한테 또 PD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시간 동안에 제 스스로가 단련이 됐던 것 같고 그게 오늘날 저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하면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랬던 게 다 제 피와 살이 된 것 같고요. 이제 또 다른 곳에 가서 방송을 이제 하게 됐는데 무슨 말씀을 드릴까 어떤 다짐을 할까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이청득심이라는 한자가 생각났어요. 제 명함에도 그게 있는 한자인데요. 다른 사람한테 귀를 열고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긴데요. 앞으로 방송하면서 부끄럽지 않도록 제 관리 잘 해가면서 많은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얻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또 진행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성환 씨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자 여러분 일단 댓글쇼 15회는 여기서 마칩니다. 예,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보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더 그냥 틀어놓을게요. 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와. 다 들어오세요.